자, 이분반 실험 14, 딥러닝을 이용한 음성 명령어 인식. 여기 1분반 실험하고 달라진 업데이트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을 위한 5개 키워드 트레이닝. 키워드라는 게 우리가 명령어죠. 음성 명령어. 알렉사, 빅스비, 구글, 지니아, 클로바. 다 들어봤죠? 그래서 요건 숙제. 그래서 스피치 커맨드 키워드죠. 그래서 요게 준비 작업. 요런 준비 작업을 딱 해가지고 요걸 추천해요. 인스톨 텐서플로우 CPU. GPU 하지 말고. GPU 하면은 트러블 슈팅이 어렵다. 자, 우리 요 실험이 5단계로 되겠어요. 처음에 여러분, 학생 여러분의 자신의 음성을 녹음을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폰, 주어진 마이크로폰 있죠. 여러분 받은 마이크로폰을 USB로 PC, 노트북 PC에 꽂아가지고 거기서 음성 녹음을 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트레인 시키고 트레인 시킨 결과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 해보고 그 다음에 트레인된 웨이트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은 여러분 모델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포팅해서 테스트하는 과정. 요 5개 단계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셋은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small, 본인 음성을 녹음하는 거예요. 키워드 5개당 각각 20개 이상 숙제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medium 데이터셋. 작년 1년 전에 학생들이 녹음한 데이터셋이 한 4,6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 5 하면은 각각 한 900개. 그러니까 각 키워드당 900개 정도씩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한다. 그다음에 라지 데이터셋은 우리 조교님이 배포를 할 텐데 거기는 훨씬 많죠. 그걸 가지고 거기는 아마 5배 많을 거예요. 미디엄보다. 여러분들이 실험에 트레이닝을 한다. 숙제는 1번, 2번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모델은 세 가지를 쓰겠어요. Fully Connected. 그 다음에 3레이어 CNN. 2차원 CNN을 3레이어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코드가 여러분 모델.py라고 배포가 되는 그 코드에 보면은 요세 가지 모델이 들어있어요. 필터 개수가 요 퍼스트 레이어, 세컨드 레이어, 서드 레이어. 요 정수죠.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있다. 디폴트는 지금 다 2로 주어져 있어요. 다 다르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레스넷이라고 2D CNN 플러스 리시디오 네트워크로 요게 많이 쓰이죠, 최근에. 그래서 그건 MNNN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여기 바꾼다고 CNN 레이어 하나 써서 지금은 2222 이렇게 된대. 요걸 뭐4222뭐3222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필터 사이즈는 2번, 3번에서 CNN에서 고정이다, 고정. 10 by 4. 그러니까 시간 축으로 10개, 이거 100ms예요. 그 다음에 주파수 축으로 4개. 그 다음에 스몰 데이터에서는 3개 모델을 다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죠. 얘는 95% 정확도. 미디엄, 라지는 요 중에서 하나 골라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한다. 모델 한 개만 해보는 거죠. 이 99%일 거예요. 99%. 에큐러시가 99%. 목표 타겟이 99%예요. 얘는 95% 정확도가. Fully Connected는 카운트 안 해요. 그건 70%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주는 코드를 보면 녹음할 때 쓰는 코드. 이건 레코드란 폴더 안에 딱 들어있다. 나눠줄 때 그거 보면은 이런
여러분 홈 폴더 밑에 이런 레코드란 폴더, 그다음 요 나머지는 전부 트레이닝이란 폴더, 워킹 디렉터리에서 트레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코드들이 있다. 그래서 음성을 노멀라이즈한다. 민맥스도 노멀라이즈하고 진폭과 그 시간 축으로도 노멀라이즈한다. 우리가 1초씩 녹음할 거예요. 그 1초 데이터를 음성이 스피치가 나오는 부분만 골라내 가지고 노멀라이즈 시키고, 노이즈도 더해서 여기 트레이닝에서 나중에 잘 맞도록 한다. 노이즈를 더한 상태에서 트레이닝하는 거죠. 노이즈를 약간 더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옵셔널인데, 데이터 파일이 너무 커서 내 컴퓨터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사람을 위한 옵셔널로 이 데이터를 줄이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녹음한 파일을 혹은 받은 데이터 파일을 웨이브 파일이죠. 녹음한 웨이브 파일이 딱 나와요. 노멀라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일 스펙트로 로그 메일 스펙트로그램도 만들어 준다. 참 노멀라이즈가 리듀스는 이 노멀라이즈 시킨 걸 데이터를 줄여 가지고 트레이닝에 쓰겠다는 거예요. 필요할 경우. 그래서 트레이닝은 우리가 저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구해낸다. 데이터에서. 인프런스는 여기 결과 가지고 요 CKPT 파일이라고 딱 만드는데, 거기에 웨이트하고 모델하고 다 들어 있어요. 결과 웨이트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마이크로 해가지고 얼마나 맞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델은 트레인에서도 불러쓰고 인퍼런스도 불러쓰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프리저.py는 나중에 텐스플로우 라이트로 바꿔가지고 요 모델을 텐스플로우 라이트로 바꿔가지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포팅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본인의 음성 데이터를 녹음한다. 레코드에 가서 이렇게 파이썬 레코드.py 자기 이니셜 플러스 8자 학번을 쓰면은 거기다가 그 안에 데이터 이런 폴더가 딱 생겨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여기 30분 이상이라 했는데 뭐 20분, 20분을 해도 될 거예요. 20분 해도 꽤 맞아. 그래서 이걸 약간 고쳐놓자. 잠깐만, 고칠 데가 몇개 있는데. 요거 20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accuracy, 그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숙제, 요건 95%. 95%가 목표죠. 그 다음에, 보자. 미디엄을 98에서 99로 올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98, 요 99다, 99. 꽤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 제일 1단계부터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금 요 볼드가 있는데, 지금 볼드 체계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디렉터리가 랩14의 2분반이에요. 거기서 레코드에 들어간다. 그럼 레코드.py가 있죠. 자, 여기서 커맨드 창을 만들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꽂은 상태에서 켜놓고 레코드.py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하고 학번을 쓴다. 여러분들은 2019겠다, 그지? 2019 9999 999 학번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기 저요 알렉사 해가지고 말을 쭉 여러 개 하면은 이제 갈라서 그걸 저장을 해주죠. 해봅시다. 알렉사 해봐요. 알렉사. 스탑 리코딩을 누르니까, 요게 이제 리플레이를 해봐요.
여러분 들리기를 바라는데 나는 들려요. 그러면 잘 됐으면 accept. 얘도 잘 됐어. 잘 되면 accept. 알렉사라 그랬는데 그래도 accept.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알렉사 또 누르면 계속 추가가 되고 여기 번호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 지금 저장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데이터 요런 폴더를 요 레코드 안에 만들어 가지고 알렉사란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01234 5 이렇게 했죠. 여기서 또 하고 싶으면 6번이 될 거예요. 알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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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개 하고 알렉사 해지. 억셉트. 그러면 여기 678이 또 더해졌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지니아 하면은 지니아 폴더에 뭐가 더해질 거예요. 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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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말했어요. 지니아라 했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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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니아가 여기 그 폴더 안에 세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각각 20개씩 이제 5개, 50개를 하라는 거죠. 퀵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레코드 안에 지금 이걸 보면은 레코드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 봐요. 오요 데이터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내가 어디 옮겨야 돼.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스몰 1이라고 지금 데이터 체제를 지금 이제 만들 텐데 데이터 체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있는데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폴더 체계가 자 여러분들이 워킹 하는데 워킹 디렉터리가 있어요. 워킹 폴더. 워킹 폴더가 여기 있다. 워킹 폴더를 내가 그냥 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쪽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내가 스몰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그 폴더 밑에 금방 요걸 갖다 놓는 거예요. 데이터 지금 얘가 만들어준 게 이거야. 2018에 9999 이런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폴더 밑에 들어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알렉사도 있고 요 밑에가 뭐 알렉사도 있고 그 밑에 웨이브 파일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죠. 요 밑에 땡땡땡 가면은 알렉사. 그다음에 여기에 알렉사로 시작하는 얘들이 0. 뭐 웨이브, 0. 웨이브, 1. 웨이브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빅스비도 있고. 이제 폴더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폴더에 들어가면은 아까 레코드라는 것도 있고 리코드라는 폴더 그 안에 리코드.py가 있었고 그다음에 트레인 여기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트레인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트레인.py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레코드.py는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트레인.py도 있고 인퍼런스.py도 있고 그 파이썬 코드들이 잔뜩 있고 요 안에 또뭘 만들어 놨냐면은 아까 트레인한 결과를 여기 넣으려고 그래요. 그 이름을 이렇게 했다. 트레인한 결과를 보통 그냥 모델이라고 잘 하는데 모델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리시듀얼 네트워크 요 모델 이름 그다음 데이터 파일이 내가 노멀라이즈드 스몰 여기 노멀라이즈드 스몰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 밑에다가 CKPT 해가지고 요건 결과 파일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에폭에 뭐 100번에 땡땡땡땡 뭐 이런 파일들이 쭉 나와요. 요건 저 트레인 결과 파일이에요. 그걸 쓰려고 그래요. 그 우리의 작업은 다 트레인 폴더 요 안에 들어가서
트레인도 하고 인퍼런스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잠깐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파트인데 나중에 이제 편리하게 체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랩14 2분반이 내저 워킹 폴더예요. 그 밑에 보면 데이터가 있고 레코드가 있고 트레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 폴더 가면은 여기 스몰이라는 걸 만들었어. 나중에 미디엄도 여러분한테 배포를 할 거예요. 라지는 조교님이 보낼 거고. 그래서 스몰이라는 폴더에 요저 아까 데이터 HJP가 아까 그거예요. 데이터 HJP 20189999에 해당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노이즈라는 거 어디 복사해 넣어야 된다. 요건 여러분한테 제공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이걸 아까 거기다가 노이즈를 보태서 트레이닝식일 거예요. 데이터 HJP 보면 여기에 잔뜩 있죠. 오, 이거 되게 많아요. 여기는 20개 이상이요. 그래서 폴드 체계를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이게 불러 쓰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추천해요. 요게 워킹 디렉터리다. 오케이. 자, 다음 단계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에 가봐요.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는 이게 트레인 폴더 안에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우선 노멀라이즈를 해요. 이 노멀라이즈가 몇 가지를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민맥스 진폭 노멀라이즈, 그 스피치 인터벌 시간 간격 노멀라이즈,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로그멜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데이터 파일 아까 스몰 고 있었죠. 그다음 그 데이터 파일에다 노멀라이즈 해가 집어 저장할 폴더 이름도 딱 적어줘요. 이건 데이터를 잘안 돌아가는 사람, 옵션을 줄이고 싶은 사람, 줄이고 풀 데이터를 다 쓰고 싶은 사람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다가 요 노멀라이즈 한걸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 요게 소스고 요게 데스티네이션이죠. 줄인 거 70%만 가져가라고 적었죠. 이번에는 랜덤하게 70%만 골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좀 느릴 때 쓰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저게 아까 가져갔나요? 아직 안 가져갔네. 예를 들어서 내가 레코드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거잖아. 요걸 갖다가 컨트롤 X 해가지고 거기 가져간다는 거지. 어디 가져가냐 하면은 데이터에 요거 내가 스몰 20이라고 딱 맞는 데가 하나 있는데 여기 20개씩만 딱 들어있어요. 여기 각각 20개씩만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스몰 20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20개씩 하면은 요거 대신 요게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게 몇개 없어가지고 지금 몇개안안돼 있잖아. 알렉사 뭐 요만큼 밖에 없고 10개밖에 없고 딴 것들은 녹음을 별로 못했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 이걸 쓰려 그래. 요건 다 20개씩 꼭꼭 채워 넣었다. 그래서 디렉토리 체제는 그렇다는 거죠. 데이터 스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레코드 한걸 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 보면은 지금은 내가 시켜 놨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노멀라이즈를 시킨 걸 가지고 이걸 없애버려 보자. 20개를 여기 노멀라이즈 시켜서 이미 만들어놨어. 그럼 없애버리고 지금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오 2단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2단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붙. 오, 이거 레코드네. 레코드는 이미 이제 했으니까 나갑시다. 아까 트레인에 가야 되는데 트레인. 아직도 레코드네. 그래서 트레인 여기에 가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결과 이미 저 트레이닝 결과가 모델이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normalize.py가 있어요. 여기 normalize.py가 있죠, 그죠? 요걸 써서 normalize 시킬 거예요. 그 파이썬 normalize.py 그 다음에 내 데이터 파일이 데이터에
스몰 20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스몰 20이 있나 보자. 오, 있네. 그래서 그걸 결과 파일을 데이터에 노멀라이즈 스몰 20 여기다가 다 넣어라. 멜 필터 뱅크를 여기다 넣겠다는 거죠. 20개밖에 안 되니까 각각 20개일 거예요. 각각 20개를 이네이블 노이즈고 밸리데이션을 20% 써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20개 곱하기 5. 그러니까 100개죠, 100개. 100개 중에서 조금 랜덤하게 20%는 밸리데이션에 쓰고 80%는 트레이닝에 쓸 거예요. 이거 다 20개죠. 오, 다 됐어. 그러면은 아까 이제 새로운 폴더에 보면 요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트레이닝에 쓴다고 이렇게 잔뜩 있죠. 이 MPY로 쓴게 그거일 거예요. 멜 필터 뱅크라서 이게 플레이는 안 된다. 근데 이건 플레이 되죠. nSmall 얘는 플레이가 된다. 어? 이것도 안 되구나. 이게 저 nSmall이니까 nSmall이 노멀라이즈 했죠. small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small 20 요거 가지고 했잖아. 여기 들어가면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어 이 클릭 클릭 지니야. 소리가 들리죠, 그죠? 이거 웨이브 파일이야. 자, 그래서 그 데이터 준비를 끝내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러 가는 거죠.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트레인 폴더에 가서 트레인 폴더에 딱가 있어야 돼. 트레인.py하고 여기에 트레인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continue라는 걸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옵션을 트레인 하다가 나중에 그 중도에 그만두면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트레인 폴더 할 때는 여기에 데이터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 그 폴더를 쓰고 우리는 n small 20을 쓸 거예요. 20 가지고 할 때는 모델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fully connected CNN3, ResNet, 그세개 중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모델 결과 파일 저장할 이름 하나 쓰고, epoch, 그러니까 이 모델을 우리가 100번씩 하겠다. 한 epoch은 100의 폭인데, 한 epoch은 데이터를 전부 다한 번씩, optimize에 쓰는 거, 이 데이터 세트를 한번 쓰는 게 1epoch이다. 10epoch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옵티마이즈를 100에포까지 해가지고 결과를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에포마다 밸리데이션 그냥 80%만 가지고 트레인하고 20% 밸리데이션 가지고 10에포마다 한 번씩 그 정확도를 계산해 보는 거죠. 정확도가 안 나오면은 음성 녹음 횟수를 조금 증가시켜 보세요. 웬만하면 다95% 나올 거예요. 풀리 커넥티드는 한 70%밖에 안 나오는 정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해보면은 시킨 대로 딱 하면 그냥 나오죠. 자, 여기 트레인에 들어와 있으므로 트레인.py를 쓸 거예요. 파이썬 트레인.py. 그래서 옵션이 컨티뉴가 아니고 이번에는 트레이닝이고 데이터 파일은 여기 데이터에 normalized small 20 데이터를 쓰시고, 그걸 가지고, 이번엔 뭘 써야 되더라? 우리 ResNet으로 해볼까? ResNet,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은, 모델, 이제 결과 파일은, 모델, ResNet인데, 아까 small 20이라 그랬지? small, normalized small 20이니까, 하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땡땡 이렇게 하나 더 해놓고 100에폭을 트레이닝 하는데 100에폭 뭐난 60에폭만 할래. 그리고 10에폭마다 해봐라. 그 트레이닝 잘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레스넷을 했고 여기 컴퓨전 매트릭스가 다이고널에 놓이면 답이 다 맞는 거예요. 오, 신기함. 벌써 다 맞아버렸어. 95%. 이 모델이 너무 좋은데. 목표 달성을 아주 이상하게 빨리 해버렸다. 95% 됐네, 그치?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 그게 결과가 어디냐면은 지금 모델에 레스넷 모델에 어떻게 했죠? Normalized Small 20에 여기다 넣어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나 봤더니 CKPT가 있어.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잔뜩 있네. 60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결과들은 10번마다 한 번씩 찍어버렸어. 그래서 여기가 최종 결과가 이런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웨이트 파일이 이게 웨이트 메타 요게 이제 모델도 들어있어요. 인덱스는 지칭하고 아마 요게 아마 모델하고 웨이트가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작은 게 모델인가 봐, 데이터. 메타가 아마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인퍼런스를 하려면 그게 이제 여기 있죠. 다음 단계가 숙제는 해오고 트레인 다음이 인퍼런스 하는 게 있어요. 인퍼런스가 있죠. 인퍼런스는 파이썬 인퍼런스 py 아까 그 모델 CKPT fog에 여기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가 나오죠. 이게 얼마나 맞나 보자. 60 fog을 했는데 아까 트레이닝 여기 보면요. 숫자 5 여기 보면 트레이닝 에큐러시 100%.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에큐러시 95.8% 이렇게 됐죠. 꽤 맞춰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맞았죠. 얘 하나 틀렸네. 하나 틀려서 95%가 됐다. 그지? 다이고넬에 오면은 컴퓨터 매트릭스 다이고넬에 나오면은 100%예요. 그래서 트레인에 다시 가서 인퍼런스를 하자. 트레인에 가야 되므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파이썬 inference.py 가 마이크로를 할 수가 있죠. 모델에 아까 normalized small 20에 땡에 CKPT라 그랬지? CKPT가 없어. 아, less를 안 써서 그래. resnet에 ns20에 underscore CKPT 그 다음에 EP60까지 했으니까 요걸 딱 지우고 요 탭을 했죠. 요까지만 해가지고 땡 엔터. 그럼 여기 나오면 스타트하고 말을 하면은 스타트하고 스탑하고 그 사이 말하면은 여기 나오죠. 나중에 끌 때는 퀵을 해야 안 꺼져요. 안 그러면 이걸 다저 CMD 창을 꺼야 된다. 알렉사. 요멜 스펙트로그램은 X 치지 말고 넣어요. 오이 지니어라 그랬어. 틀렸네. 알렉사. 요번 맞췄어. 빅스비. 구글. 지니야. 클로바. 틀렸어. 클로바. 클로바를 할줄 몰라. 클로바. 클로바를 항상 지니아래. 이 모델이 좀 별로 안 좋은가 봐. 클로바. 하나 절대 못 맞춰. 클로바. 이년 맞췄다. 클로바. 이 모델이 안 좋나 봐. 빅스비. 클로바. 잘못 맞추네. 너무 세츄레이션 시켰다, 그지? 약간 멀리서 하자. 클로바. 이거 맞추네. 클로바. 클로바. 예, 이 모델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조금 지금 20개밖에 안 돼서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큰 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볼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스몰 20 말고 이게 스몰 한80 정도 돼 가지고 한번 해볼까? 60으로 해보자. 똑같이 그죠? 스몰 80 가지고 트레이닝 한번 시켜봐요. 화살표를 거꾸로 올려 가지고 트레이닝을 가 가지고 스몰 20 대신에 스몰 80으로 하고 레스넷으로 하고 여기를 80으로 하고 요 에폭은
60회폭, 10회폭마다 리포트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해봐요. 데이터가 4배적 많아졌어요. 개수가. 여기 이제 나오죠. 트레인하고 테스트는 안 쓰고 각각이 거의 다 80개죠. 일부는 밸리데이션, 일부는 80%는 트레이닝에 보냈어. 60회폭. 여보면 다이곤을 좀 맞췄네. 에큐러시 98%, 93%, 95%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0번 했죠. 10회폭 지나갔어. 20회폭 지나갔더니 94.7%. 데이터가 많아지면 조금 더 정확해져요. 여러분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데이터를 20개 하지 말고 40개 이렇게 이상 올리세요. 보자. 95%, 94.7%, 30회폭 했더니 96.1%, 아까보다 좋아졌지. 데이터가 많아졌어. 모델은 동일해요. 웨이트 개수도 두 개. 10바이 4. 똑같은데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좀 좋아졌어, 결과가. 내 목소리인데. 100% 96% 좋아졌죠, 아까보다. 아까는 95%였는데. 60에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한 배치당 요 400개 중에서 41개씩 들고 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아니구나, 여기 전체다, 그지? 41개 배치 보자. 에큐러시가 오 100%, 트레이닝 에큐러시 100%, 골 좋아졌죠. 밸리데이션 에큐러시 97.4%, 인프런스도 잘하나 보자. 여기 인프런스인데 이번에는 이게 20이 아니고 80이거든 80에서 EP 60 요걸 해봐요. 클로바. 요건 X 치지 말아요. 오, 클로바를 맞춰버렸어. 오, 신기함. 알렉사. 빅스비. 구글. 지니아. 클로바. 요번에 잘 맞히지. 요거 X 치지 말고 요렇게 끝내야 돼요. 그게 뭐 잘 안 되면 이거 윈 CMD 창을 끄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를 증가시킬수록 정확도가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웨이트를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렇게 하면 뭐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강의도 나왔고 다섯 단계가 이제 안드로이드 포팅을 하는데 freeze.py를 딱 써가지고 아까 그 모델 패스가 뭐 아까 그게 저 그거였죠. 지금 현재에서는 금방 모델이 그거잖아, 그지? 이 트레인 안에 지금 트레인 요 트레인 폴더 안에 있어요. 요것도 트레인 폴더 안에 있어. 오, 트레인 이거 트레인 폴더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델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금방 우리가 쓴 이그젬플을 하면은 모델에 레스넷에 노멀라이즈드 스몰 8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다가 지금 CKPT 요걸 하면 되는 거죠. 모델 패스라는 그거다, 그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저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그 스튜디오에서 저 주어진 파일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을 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파일을 줄 거예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요걸 이제 열어가지고 요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하면은 그 여러분 그 트레이닝 웨이터를 가지고 인프런스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일정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고사 때문에 좀 바쁘기 때문에 이 주말에 좀 미리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하고 녹음 파일, 여러분들이 20개 이상 각각 한 녹음 파일하고 숙제는 원래대로 여기에 제출한다. 요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이 참, 여기 실험 날짜구나. 수업은 14일이죠. 14일, 그죠?
14일 5시. 그다음에 수업이 빠졌다.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5시 수업. 질문 받죠, 질문. 출석도 부른다.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파일은 여러분들 실험이 조금 미리 해오기 바래요. 그 실험 결과를 리포트하는 게이 시간이다. 그래서 조교님한테 확인받는 시간. 보고서는 역시 똑같은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정을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